자, 종각역에 있는 김삼보인데요. 청정 제주 생고기에다가 김치찌개 전문점이에요. 이 집이 24시간 영업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면 오겹살 200g에 14,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격도 상당히 좋고요.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돼지 김치찌개, 부대, 참치, 꽁치, 종합, 왕계란말이 이런 식으로 사리도 있어요. 제주 고기를 숙성해서 내주시고요. 고기가 상당히 맛있을 것 같아요. 매장은 굉장히 넓고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김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겹살 200g에 14,000원이고요. 삼겹살을 구워주시네요. 지금 저는 2인분 주문했어요. 이게 400g이고요. 숙성한 제주 생돼지고기라서 굉장히 맛있겠죠. 보면 와사비에다가 소금에다가 갈피 속젓이 나오고요. 김치, 백김치, 파김치 직접 담으시고요. 명이나물에다가 피클, 마늘, 아 이거는 청강무 같은데요. 그리고 김치찌개. 김치찌개에는 라면 사리가 반쪽 올라가요. 김삼모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구워주시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손님이 너무 많을 때는 직접 구워야 하지만 보통 계속 때는 맛있게 구워주신다고 해요. 고기가 상당히 맛있겠어요. 생돼지 고기를 넣어서 끓이는 김치찌개인데요. 김치에다가 두부, 돼지고기도 보이죠? 금방 끓어서 빨리 먹을 수 있겠어요. 제주 생돼지 고기는 말아내도 정말 맛있죠. 여기에다가 새송이 버섯에다가 참기름, 마늘, 이거 기름 끓여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니까요. 고기가 야들야들 맛있어 보여요. 자,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셨는데요. 그냥 일반 계란말이가 아니라 뚱뚱한 왕계란말이에요. 위에 케첩으로 장식하신 것도 너무 정겹죠. 자,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바로 건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란말이도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지금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맛있겠어요. 삼겹살을 구우면서 코치로 위를 그을려주시네요. 엄청 고소하겠죠? 기름도 많이 빠지고요. 오, 멋있어요. 코치를 위를 그을려주시는 거는 또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하면서도 재밌네요. 고기가 야들야들 아주 맛있겠어요. 자, 제주생 돼지고기인데요. 삼겹살 한 점 벌써 먹어봤는데 굉장히 야들야들하면서도 쫀득쫀득 맛있어요. 네, 소금에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갈치 속젓 올려서 먹으면 잘 어울리죠. 고기가 상당히 맛있어요. 자, 김치찌개에 고기도 김치도 듬뿍 들어갔는데요. 저는 물을 좀 더 많이 부었어요. 제가 싱거운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김치찌개는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고요. 그래서 물을 더 부었어요. 자, 백김치에다가 삼겹살 조합 말할 필요가 없죠. 고기가 쫀득쫀득해서 정말 맛있어요. 제주 삼겹살. 김치찌개를 주문하면 밥이 따라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보면 가마솥밥이 추가로 메뉴가 있거든요. 아, 근데 김치찌개 이런 밥이 나오다니 좀 놀랍네요. 예, 보면 와 엄청 대박. 와 진짜 맛있겠어요. 윤기가 잘잘 가마솥밥은 언제나 맛있죠. 야, 가마솥밥 정말 맛있겠어요. 솥밥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밥이
와, 돼지고기도 삼겹살도 지금 엄청 쫀득쫀득한데 솥밥하고 같이 먹으면은 진짜 와우 대단하네요. 자, 가마솥밥에 누룽지인데요. 맛있겠죠? 네, 솥밥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 집은 김삼보 같은 경우에는 양도 넉넉해서 이게 런치나 디너 때 와서 먹기에 참 좋겠어요. 가격도 좋고요. 맛있고요. 좋네요. 야, 가마솥밥 정말 훌륭한데요. 이거 누룽지 보세요. 와우. 끝내주죠. 너무너무 맛있겠어요. 밥도 엄청난데요. 와우. 자, 파김치인데요. 잘 삶은 파김치하고 삼겹살 조합도 엄청 대단하잖아요. 맛있겠죠? 매장에서 직접 담으신다라고요. 자, 삼겹살 말아서 먹으면 엄청나죠?